뭐하러 왔죠? 전통문화 체험. 닭종이 인형을 만들러 왔어요. 닭종이? 닭을 종이가 그 닭 꼬꼬닭이 아니라 기억 닭이에요. 아 우와. 이게 이제 막걸리통 같은데 그죠? 저희는 나는 아주 고운 소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1인당 한 명씩 할 거예요? 내가 더 이쁘게 만들 거야. 내가 더. 누가 더 이쁘게 만든지 여러분 한번 투표해 주세요. 갑자기? 한번 들어가 볼까? 오, 오 예. 이거 어떻게 하지? 오 예. 저희 매니저님도 함께 할 건가 봐요. 우와 여기 더 많다. 너무 이쁘다. 우와. 이게 한 닭종이 만들기. 이것도 있어요. 짠. 이게 한지 여자 인형, 남자 인형 있는데 두 개가 여자 인형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여자 인형 할게요. 여자 인형. 왜냐 나 여자니까. 에이 언니 남자 인형만 들어야 될 거잖아요. 하윤이가 오늘 집에 가기 싫은가 봐요. 여기다가 놓고 갈까요? 들어가야 돼. 얼굴에 붙이고 아, 네. 긴 직사각형은 목 목에 붙일 건데 이게 닭종이잖아요. 네. 일반 종이보다 좀 튼튼해요. 그래서. 뭐 적셨을 경우에 비닐 위에 작업할 거거든요. 적셨을 경우에 약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다가 넣으시고 네. 살짝만 늘려야 돼요. 너무 많이 늘리면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늘려서 네. 붙여주세요. 네. 얘도 여기 큰 정사각형을 네. 적셔서 네. 비닐 위에서 하고. 붙여주세요 일단. 네. 네. 아, 아 지금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가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예쁘게 만든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찌찌뽕! 여기에 모형 중에 여기 모형 중에 양갈래로 한 친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양갈래로 했어요. 아줌마한테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제가 꽃을 만들었어요. 되게 잘 보이네요. 이게 물 약간 검은색 때문에 약간 빨간색이 죽었는데 마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해초풀이래요. 그래서 이게 손에 저 지금 진짜 완전 많이 닿았는데 하나도 안 끄적거려요. 완전 천연풀이라서 진짜 막 만들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쩍쩍쩍 했을 텐데 조심스럽게 했을 텐데 하나도 무해한 게 아니라서 막 만들고 있어요. 좋은 거 같아. 진짜 편하다. 근데 난 이 정도까지만 할래요. 저도 새색실합니다. 이게 아까 꽃도 했어요. 새색실합니다. 저는 순정만화 아니에요? 순정만화? 완전 초절세 미녀. 내가 초절세 니까 사인은 하나씩 다 해줘. 어때요? 하나 둘 이렇게 하죠. 우리 선생님 보온도 좀 풀어주고. 네. 내 딸이 아이돌 그룹이. 작은 딸이. 아 정말요? 예쁘죠? 귀여워. 저희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여기 뭐냐 하면은 정유년 맹춘 그러니까 원래 2007년 2017년 아, 뜨거운 봄날에 무선 네, 본장님 호야 와 너무 예쁘다. 예뻐? 네 너무 예뻐. 고급스러워. 맞아요. 고급스럽지. 너무 예쁘다. 아, 본장님의 도장.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네. 닭종이 인형 만들기 완성.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완성. 와, 너무 멋있다. 오늘 한복입니다. 내 한복! 추석이랑 설날에도 못 입었던 한복을 여기서 지금 입는다고요? 저 예전에 그건 입어본 적 있어요. 그 연예가 중계에서 김유정 씨가 맞아. 입으셨던 맞아. 내관 옷은 입어본 적 있었는데 이 한복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여성스러운 한복이라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귀엽지? 귀여워. 저희 이거 선물도 받았어요, 아까. 오늘 되게 한복 골라봐요. 오. 예뻐. 은정이 잘 어울려. 예쁘다. 언니가 되게 막. 이거 은정이 잘 어울려. 언니 나 지금 이렇게.
이쁜 거 골라줬는데 언니 지금 다 이거 골라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준전이 돼요. 돌아오겠어. 다리 실이에요. 아닌데 여기가 어떻게 있어요? 아직 고름은 안 됐어요. 예뻐요? 아니, 아 이게 에러다 지금. 이게 원래 왔어야 되는데. 저 한복 초등학교 때 입은 이후로 처음 입어봐요. 진짜 귀여워. 전하 예쁘다. 아니 저요 팔도 지금 짧고요 치마도 저는, 짧아요. 저는 엄청 봐요. 길어요. 아하, 난 안 긴데. 귀여워. 와. 네? 우리 이제 저기에 향랑이라는 거 만들어 본대요. 우와, 향랑이 뭐예요? 향랑 저거요. 아, 우와. 빨리 만들어 봐요. 싫어하시겠죠? 제 사인을 여기다가 해서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잠시만요. 빨리. 됐어요. 늦게 제일 예쁘다. 늦게 제일. 얘는 똑같이 따라했대요. 있는 거랑. 여기. 근데 비밀을 알아냈어. 달라. 근데 이게 냄새 더 좋아요.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내 거 너무 적어. 우와! 네? 네? 자, 봐봐요. 짜잔! 짜잔! 짜잔. 이거 만들었어요, 여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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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오죠. Kind of in all the time, we love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어서 가수 쓰시지요, 유나 나으리. 유나 구명. 가 쓰시오. 가 썼어? 일로 와, 손바닥 대. 네? 손바닥 대. 왜 이렇게 바지 입고 다녀라, 바지 입고 다녀. 예. 입을 싸웁니다. 이번 주제는 그래. 매훈장으로 삼행시를 짓거라. 매훈장? 아주 나의 위대함과 근엄함이 잘 드러나도록.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면 대초리 들 거야. 매. 훈. 장. 근엄하고. 야, 너희들은 지금 경쟁하는 거야. This is competition. 경쟁전이야. 네. 영어를 쓰시네요. 야, 그럼 글로벌하게 가야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불금을 들었어. 감정이입하고. 이 매훈장의 위대함과 근엄함과 잘생김이 확 묻어있는 그런 삼행시로 잡거라. 자, 맨 밑에 자기 이름 적거라.
지금부터 평가를 진행할 것이야. 자, 자기가 쓴 걸 다 드리고 나에게 비춰보거라. 자신있게! 자신있게 눈, 야, 줘봐.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으신 훈장님, 장가 가셨어요? 손바닥도 누가 남의 치부를 아니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갖고 있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야 갖고 있으라고. 야 딴 소리 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뭘 딴 소리야. 야 잠깐만. 매일마다 훈장님 생각에 잠을 설쳤사옵니다. 장난. 네가 더 나빠. 네가 더 나빠. 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 없어. 어? 아 장가 아 팩트 포켓 아주 장난 아니야 지금. 손바닥 때. 연타입니다. 아주 그냥. 연타입니다. 그리고 너 꼭 바지 입고 다녀. 아 이거 어? 바지 안 입고 다녀. 입었습니다. 아유. 야 그러지 마라. 아, 야. 안 야 그러지 마. 아, 그래요. 아, 그래 아직 장가 못 갔다. 하윤이. 네. 아유 하윤이 글씨 잘 쓰네. 네. 하윤이를 받아주세요. 뭘 받아줘. 저를 받아줘. 아니야 우리 지금. 학생들 없는 거 안 보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아, 받아줄 수는 있지. 하지만 돈이 없어. 어. 제가 내게 내고 배우겠습니다. 동영상이 혹시? 네. 동영상이다. 헤이. 훈장님 제자를 지키십시오. 그나마 맛있는 겁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다. 자, 너희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도장 찍어줄게. 좋다. 와. 야 애들은 와, 좋다. 야 애들은 손바닥에 도장 찍을 좀 엄청 좋아해. 재밌다. 거의 너희 글 쓰는 수준이 애들하고 똑같잖아. 왜요? 어? 왜요라니? 멋있는데? 넌 나의 치부를 건드렸어. 탈락. 그리고 넌 나를 너무 들뜨게 했어. 내가 특별히 우와. 너희들 거를 네. 나머지 공부에 붙여주겠어. 너무 마음에 드셔서 걸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장원에는 못 붙이고 나머지 공부에 붙여줄게. 네 여러분 오늘 저희 한국 민속촌에 왔었는데 어떻게 저희랑 같이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정말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얼마만인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어렸을 때 이후로 한국 민속촌을 왔는데요. 진짜 다 볼라이어티 느낌 것 같아요. 정말로 즐길거리가 많고 볼거리도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저희 브레이브걸스 여러분들께 즐겁게 이렇게 한번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 이상 브레이브걸스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래요. 우리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